아, 네, 안녕하세요. 아, 그 코엑스 영상 제작하는 담당자분 맞으신가요? 제가요? 제작 의뢰 하셨잖아요. 제 남친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쪽이 지금 코엑스 그 나한테 의뢰를 하는 사람이야. 아, 네. 아, 네네.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직 컨셉 잡는 거 아직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발을 하고 편집데이입니다. 내일까지 코엑스 홍보 영상을 완성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그 90년대 사람들을 위한 타임슬립 콘서트를 개최해요. 쿨이나 뭐 코요테나 이런 90년대 때 가수들을 좀 초청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이제 콘서트를 여는 건데 지난주 토요일까지 초안을 보내준 상태이고 이제 오늘 완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일하면서 되게 감사했던 점들은 그쪽 업체 분들이 되게 영상 만드는 과정이 되게 쉽다라는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전혀 없으신 분들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기획을 통해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제가 모든 것을 담는 제 빨간 노트인데요. 여기에 나눴던 얘기들에 대해서 조금 적어놨어요. 가수들이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셨고요. 왜냐면은 가수들이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사용할 경우 그거에 대한 추가 저작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글씨를 통해서만 소개가 되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적용이 됐고 제가 추가 기획을 한다기보다는 글씨가 크게 직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추가적인 기획이 들어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효과의 연장선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잔잔한 감성 코드로 영상이 시작됐다가 음악이 빌드업 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 빌드업 되는 과정을 통해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갔으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터지는 시원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이 부분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푸티지나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제 영상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되게 깔끔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이분들도 결국 결과물을 만족하셔서 나중에 또 의뢰를 주신다고 하셔서 저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만든 것을 좋아해 주셔서. 홍보 영상을 만들 때 크리에이터 분들이 유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유의해야 될 거는 저작권인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사용한 영상들이나 내가 여기에 사용한 폰트 그리고 음악까지도 이게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가?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면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지불을 해서 저작권적인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업체가 원하는 폰트 아니면 음악, 후치지가 있다면 추가적인 금액 지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이런 조율 과정을 통해 영상을 만드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0년대로 돌아가는 코엑스 타임슬립 콘서트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아마 홍보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아직 인터파크나 그런 티켓은 아직 열리지 않은 것 같고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현 감독을 정말 좋아하는 다람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래요, 현 감독은 다람이 후원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다람이 인형을 받았어요. 다람이 너무 좋아요. 와, 다람.